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하면은 그 일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 맞아, 맞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예전에 직업 군인이었다가 제대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보드든 간에 항상 취미의 영역? 내가 즐거워야지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일하면서 뭐, 막 촬영하고 아니면은 막 골치 아픈 것도 많은데, 그러면은 약간 스트레스를 보드를 푸는 저는 회사에 있으면서 하는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저는 오히려 혼자 타기도 해요. 네. 롱보드도 그렇고 스노보드도 그렇고 라이더들이 많은데 아니면 뭐 지인들도 그렇고 근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일과 커넥션이 있단 말이에요. 만난 사람들 모두 그게 힘들 때는 그냥 혼자 타요. 저는 내가 원래 좋아하던 그거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보드를 왜 타지? 라는 생각을. 그럴 때면은 이제 항상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요. 내가 이거에 발을 딱 올렸을 때 느꼈던 그 즐거움. 내가 이걸 왜 타지? 하면은 항상 내가 처음에 이걸 발을 딱 올렸을 때 우와! 했던 그때로 돌아가요. 너 입사한 지 얼마 됐냐? 2000 18, 세야 되냐? 19년 차겠네요. 9년 차. 와, 그래. 9년 차 동안 좀비지가 얼마나 많이 진짜 바위에 그냥 헤딩하듯이 했는지. 종빈이가 여태까지 라이더부터 시작하면은 뭐 23살 때 우리 라이더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37이냐? 네. 오래됐지? 하여튼 그긴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들, 그다음에 가치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고, 우리도 너무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뭔가 그러다 보니까 강요하는 듯한 느낌, 뭔가 잘난 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강하게 전달하고, 또 그분들한테 피드백도 좀 받아가면서, 수정할 거 수정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오픈마인드니까, 좀더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지만 말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이 말이요. 우리 행동으로만 했잖아. 그렇죠. 영상으로만. 종빈이 영상으로만 보드는 이렇게 타는 거야. 뭐 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전달이 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소통의 시대고 우리도 바뀌어 나가야 될것 같고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끼리만 아니면 라이더들한테만 라이더들마저도 우리의 어느 정도의 지식이라든지 정보까지 가면 나가버리잖아. 그렇죠. 다안줄 알고. 얻을 거 얻었다. 세 발의 피만큼 얻어놓고선. 가장 중요한 건못 얻는다요, 다들. 그래서 질리면 관두고. 우리는 절대 보드판 위에서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 보따리를 이제 풀어봐야 될것 같아. 거기에, 다른 얘기들을 누군가가 한다면 얼마든지 웰컴이야. 거기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종빈이라는 존재가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내가 예전에 꿈꾸었던 것들, 아니면 그 다음에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스코리아가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봤고 종빈이 영상을 내가 찍고 싶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나는 미니가 이번 일을 흔쾌히 맡아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굉장히 기뻐.
미니도 우리 라이더였습니다. 롱보드 라이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고 굉장히 잘 타고 자기는 너무너무 겸손하지만 몸은 겸손하지 않다. 보기에 되게 후덕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카메라 뒤에 계신 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붙일 점 없다. 아니 붙일 텐데. 뭐 두고 오셨어요? 저희는 재원이 보드. 일본 리조트, 그냥 가족 패밀리 리조트? 또 간 적 있거든요. 촬영하러. 근데 거기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리조트들은 자꾸 뭐 다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꾸 뭐 막고 자꾸 이제 새로운 걸 안 하고. 그치. 근데 일본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어디 슬로프에서 촬영을 할지 이제 슬로프를 도는데 이렇게 카빙을 하다가 우리나라랑 똑같아. 슬로프인데 뭐 걔네들은 이제 펜스가 없죠. 근데 가다 카빙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 뭐지? 했는데 딱 떨어진다 딱 보니까 미니 파이프에 내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슬로프를 이렇게 해놓고 토목공사로 아래 이렇게 깎아버린 거 아래로. 와. 그 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 뭐지 하니까 미니 파이프 아니야. 와. 네, 그럼 신나죠 막 사람이. 와 대박. 재밌겠다. 진짜 그냥 약간 놀이터 느낌이네. 그쵸, 그쵸. 뭐 곤지암도 막 그런 거 노력하잖아요. 펌파크라고 하나? 세네 시즌 전부터 펌파크 해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그런 식으로 리조트를 놀이 동산화 시키고. 스키, 스노보드가 그냥 놀이로서 돼야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젊은 아이들이 왔다가 우와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가 이렇게 즐거운 게 있다니 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딱 여기만 타! 딱 이것만 해! 라고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네. 우리나라 스키장은 뭐 훈련장 같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훈련장. 네. 네가 말한 것처럼 일본 그런 데는 약간 놀이터 느낌이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 훈련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가끔씩 제 생각을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옆에 라이더들 있으면은 라이더들한테 훈련하세요 라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그 사람들은 또 고객들은 대부분이 다 그 사람들도 훈련을 원하고 그러니까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들을 보고 우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시선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애들 아니면은 친구들 이런 애들은 그냥 이거를 완벽하게 놀이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아 내가 너무 딴 것 때문에 뭐 일을 하느라 공부하느라 학생 애들 아 기분 전환을 해야겠어 라고 할 때 와서 보드를 타고 와 너무 신나 라고 해야 계속 그게 꾸준히 즐겁게 취미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미생활로 시작했다가 훈련으로 바뀌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아 저도 그랬었지만 나이 들 때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거든요 나이 들 때. 그러다 보드 접히고 그쵸 뭐 이제 막 보드를 접을까 말까 아니면 스폰서를 그만둘까 말까 막 이러다가 이제 생각을 한번 딱 바꿔봤거든요. 그냥 내가 맨 처음에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만 생각해보자. 내가 이 스포츠를 왜 시작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잘 타려고 노력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즐거운 것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딱 갖고 난 이후로 오히려 이제 여름에 라이더 활동할 때도 효과가 더 좋아졌어요. 막 따르는 동생들이 생기고 뭐 사람들이 더 붙고 제 생각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같이 타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 학생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최대한 그쪽으로 발을 안 갔으면 좋겠다. 발을 들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아 제가 뭐 이제 고등학생이라서요 아니면은 저 이제 공부해야 돼서요 하면은 그냥 너 공부해 하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항상 즐거운 생각만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20살 되면은 전화 선생님 저 이번 시즌에 탈래요 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좀 쉬다가 자기 과거를 이렇게 싹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탔지? 가 돼버리면은 그건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이런 업계에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냥 무조건 애들 더 많이 파이를 늘리고 더 많이 타야 되고 그럼 우린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양쪽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화를 계속 키워나가고 뭔가 문화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즐거움에 꽂혀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 친구들, 내가 아는 동생들은 거기 안에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근데 라이더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 누구? 진욱 씨가 그래요. 정진욱 씨.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예전에는 뭐 라운드 쪽으로 이제 카빙하고 뭐 하다가 해머도 타지만 이제 그 방분들은 눈이 막 많이 오고 아니면은 눈이 막 망가졌다 이러면은 다 스틱을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장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용평 가서도 오전 땡 해서 레드 가면은 스키어들 엄청 많잖아요. 그치. 딱 두 시간 지나면은 사람 다 빠지거든요. 레드에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초보자들이 레드에 들어오고 그때 레드를 가면 막 범프가 어마어마한데 저는 아 이때부터가 우리의 진짜 즐거움이다. 거기서 즐겁게 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네. 그래서 뭐 스노우 스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환경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정선된 데서도 재밌게 탈 수 있으니까. 그치.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너무 잘 타는 거에만 너무 목말라 있어. 그쵸. 근데 저도 그랬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옆에서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꼭 있으면은 좋은 거죠. 요추가 부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 대단한 사람? 일단 신경은 살아있구나. 네? 말하면 뭐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아 이거 혹시 들을까봐. 저는 그게 제일 의문이었어. 내가 회사 카드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아 건강이 최고야. 무조건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필라테스 가서 그게 너무 오래되면은 진짜 그냥 그 누구의 소리도 안 듣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저 혼자 즐겁겠다고 저 혼자 타요 그냥. 근데 재밌는 거는